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합충형파에 대해서 같이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4주에서 쭉 보는 게 합이 있고, 형이 있고, 충이 있고, 파가 있고, 합충형파. 원진 삼재 공망, 원진 삼재 공망.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신살에서 많이 쓰는 게 도화살 쓰고 화계살 쓰고 역마살 쓰고 겁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요령이 있는데 많이 쓰는 것들이 한 가지만 써서 되면 좋은데 이게 다 겹치게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보는 게 12운성에서 우리가 묘지 고지를 많이 본다. 묘고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원진에는 귀문살하고 같이 겹쳐진다. 원진살이 6개가 있는데 4개는 귀문하고 겹쳐지고 2개는 한 글자씩만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호살이 있고 괴강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한테 급각살은 왜 많이 했냐면 요즘에 허리 아프고 팔다리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급각살을 공부하러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탕화살은 말마따나 화재나 끓는 물에 디거나 아니면 가스가 폭발하거나 요새 폭발 화재 가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탕화살이 낀 사람은 피해가 더 많겠죠. 이 정도를 여러분이 하시면은 거의 무난해. 여기서 뭐 과숙살도 고신살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충살에는 이제 격각살도 충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요게 전부 다입니다. 이거 외에 더 깊숙이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것만 충실히 하셔도 사주를 푸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합충형파의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전체 숲을 아시면요 공부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종류는 많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합형충인데 합형충이 많이 쓴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 초보자 때는 합형충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중요해. 전부 다 쓰기 달린 거지 합형충만 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일부 학자들은 나머지는 뭐 각종 신살 같은 게 미신이라 그러면서 합형충만 논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봐서는 그건 그 사람들의 이론이고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나는 이 전체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지금 4주간 할 게 합형충파기 때문에 합형충파에 대해서 내가 뿌린트물을 나눠드렸다, 그죠? 그래서 합형충파에 보면은 뿌린트물을 보시면요. 합과 충이 있는데 합은 끝없는 화합에 놀리고 그 다음에 외교력, 조화력, 영업력, 접객성, 그러니까 합이 있는 사람들이 말마따나 영업을 잘하고 사람하고 친절하다 이런 얘기고 화합력이 있다. 근데 합은요. 사주 원판이 됐든 운이 됐든 천간합이고 지지합이 있죠. 합은 천간합이 있고 지지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장간끼리 합이 있습니다. 지장간. 지장간은 천간합과 같은 거니까 지장간합을 아마끄르고 그 다음에 지장간하고 천간하고 합을 대는 수가 있다. 그죠? 지장간하고 천간은 충은 잘 안 봅니다. 지장간하고 천간은 충은 거의 안 본다. 그지? 안 보고 합을 보는데 그건 명암합 그런다. 왜냐하면 천간은 겉으로 나타나는 명이고 지장은 명 이렇게 합이 있다. 그 합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천간합과 지지합은 분명히 같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간합은요 정신적인 끌림이다. 그지? 부부지합처럼 아주 강한 합입니다. 천간은요 정관 플러스 정제합이기 때문에. 정관 플러스 정지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양지압으로 딱 음양이 맞는 게 굉장히 합력이 강합니다. 보기보다요.
그다음에 지지합은요. 여기 방합도 있고 삼합도 있고 육합도 있고 기합. 기합은 이 기자 씁니다. 이 기자. 기합. 기합도 있고 요합은 추교사, 자요사격.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 데리고 온다는 얘기인데 요합도 있고 동합도 있고 아주 합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많고 그다음에 지지합은요. 지지는 천간과 달라서 굉장히 복잡한 변화 양상을 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은 끝없는 투쟁과 경쟁의 논리라고 해놨고 투쟁, 경쟁, 변덕, 밀어붙이기식으로 충은 후드려 패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꾀가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충은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충은 꾀도 쓰고 몸도요. 옆에 보면 정신적으로 꾀돌이 해놓고 육체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죠?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준다 그랬다, 이렇게 두 가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해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신사의 충은 역마지의 충이기 때문에 역마성이나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고 자오묘유충은 전문적인 거야. 아시겠죠? 전문적인 거. 자오묘유는 진술충미충은 인신사회와 자오묘유충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충이라도요. 그 다음에 천간충은요. 천간충은 자기 역량의 강화야. 천간은요. 충이 오면요. 충으로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고 싸울 상대가 있어서 굉장히 정신무장을 하고 개성이 강화된다. 천간충은 말마따나 탁 히팅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탁 건드려서 내가 정신을 버떡 차릴 수도 있습니다. 천간충은 상당히 말마따나 발동, 내가 용기를 얻는다든지 정신을 차리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지지충은요, 갈등과 자극과 반복의 의미고 반대 계절의 만남. 무슨 얘기냐면 충은 항상 반대 계절의 만남이야. 인묘진이 봄인데 신유술이 가을이다. 그러면 초봄과 초가을이 충이고 한봄과 한가을이 충이고 늦봄과 늦가을이 충이다. 그죠? 항상 반대 기운이 만나는 거야. 그럼 반대 기운이 만나면 봄과 가을이 한 장소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계속 같이 있으면 하나는 당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동하고 변도 떨어져야만 탈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서 같이 있으면 탈이 나는데 이동해서 쓰면 괜찮다.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반대 계절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충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형은 이게 사실은 합과 충이 합도 있고 충이 있고 이렇게 해서 형이랑은 조정의 논리 아시겠죠? 수선하고 고치고 구조 조정하기 조정의 논리인데 사람 몸으로 따지면 사람 몸을 조정하려면은 수선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름답게 하려면 성형도 하고 눈썹 문신도 하고죠. 그다음에 염색도 하고요. 이게 다 몸으로 사람끼리는 서로 조정하는 거야. A를 B 자리에 낮추고 그죠? C를 D 자리에 조정하는 거고요. 사회 공동체로 가면 형은 형벌입니다. 관제수다 이 말이죠. 제일 나쁜 건 형무소를 가는 거고요. 아니면 경찰, 검찰에 가는 거고 요새 그 유명한 청문회 당하는 거야. 세상에 청문회 힘든 거야. 내가 봐서는 사람을 탈탈탈 터니까 힘든 거죠. 청문회. 그래서 충은 진로 변경이나 술이나 개혁이나 또는 형살은요, 형권은 뭐냐면 내가 형을 내가 주지하면 의사가 되는 거고 판검사가 되는 거고 내가 당하면은 이제 피를 보는 수술을 당하는 거고 내가 죄인이 되는 거죠. 인사신 사명이 있고 인사신이 있고 축술미가 있는데 축술미는 토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입고자를 잘 봐야 돼. 토형이기 때문에 보는 이 일반 축술미 형하고 인사신 형하고는 전혀 성격이 많이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축술미는 전부 묘지에 관계되고 화계지에 관계되고 토에 관계되기 때문에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일단 알아두시고 인사신은 주로
수술, 부상, 교통사고, 관제,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이 권한을 쥘 수도 있다, 그죠? 자묘형은 자라는 게 자가 우리가 원자, 전자, 그죠? 중성자듯이 아주 근본이다. 사람을 정자, 난자듯이 근본이고 아주 자는 정밀하고 세밀한 이 자를 내가 인성으로 쓴 사람은 주로 기초과학 학문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라는 게 이제 나이 든 사람이니까 뭐 철학도 하고 조용한 학문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묘형은 생식기 질환이 될 소지가 많이 있다. 여자들은 자궁질환이고요. 남자가 가장 많은 게 발기부전이나 전립선이 가장 많이 온다. 그지? 그 다음에 방광 때문에 소변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 계통을 쭉 보시면 되고. 자형은 진오의 유해, 진진오오 해해 유유인데 자양은 스스로 형하는 거죠, 그죠? 자살, 자해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참고로 아시라고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파살은요, 파살은 술수의 파괴의 논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파살은 육파살, 여섯 개 파가 있는데 파는 뭐냐면요, 파는 이렇게 인신충, 사해충 이렇게 해서 인신충과 사해충이 있는데 인신충 옆에 사가 있어서 이 충에 흔들려 갖고 있잖아요. 흔들려서 옆에 싸움에서 내가 중간에 끼어서 고래 등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사해충인데 인이 끼어서 인이 파파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파는 옆에서 덩달아 흔들리는 게 파살이야, 따지면요. 아시겠죠? 근데 파라는 게 이게 돌석변의 껍데기 핀데 이게 공자님 책에 합충파를 딱 설명을 해놨는데 파는요, 돌의 껍데기만 딱 깨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 포장만 깨지는 게 파예요. 이게 형살이라는 것은 형의 수술은 어떤 수술이겠어요? 내장을 꺼내는 수술 소지가 크고 파는 말마따나 시술이나 껍데기 수술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는요, 이게 양인데 양은 역행으로 네 칸을 가서 파고요. 그 다음에 음은 순행으로 가서 파인데 네 칸 간다는 게 네 칸 간다는 거하고 네 칸과 열 칸 가는 것이 이거 이제 안 좋은 숫자들이야. 수리학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 우리가 수리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4주 동안 할 숨이 가쁘다, 그죠? 수리는요 3일엔 숫자가 가장 기본 운동수야. 기본 운동수 아시겠죠? 기본 운동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7 안식일 제7의 개념은 뭐든지 시작해서 7일째 되는 날은 변화, 변동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도 7일 만에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고 남녀 7세 부동석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5, 6까지는 여섯 번째는 청간은 합이 되고 일곱 번째 충이 와서 바뀌게 돼 있는 논리인데 그래서 6이라는 게 우리가 변화의 소순환이 6이고 작은 순환이 수치고 중순환이 60이 돼서 60 값자로 쓰는 거고 제7 안식이 제7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천간 이 일곱 번째 변화가 온다는 것은 기의 변화지 질의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천간은 반드시 그 원칙대로 간다, 그지? 그럼 지진은 어떠냐면요. 지진은 인에서 인묘 진 이렇게 가면요. 인에서 1, 2, 3일이면요. 인은 인호수인데 신자진이 오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거야. 신자진, 그죠? 신자진. 인호수하고 신자진 정반대잖아. 수화니까. 5가 되면 1, 2, 3, 4, 5가 되면 인에서 5가 완전히 자기 목표치가 5잖아. 인호수는. 5가 목표치인데 대강 요렇게만 해드릴게. 그래서 4루, 10은 10악 대표살이 보통 전진 10칸, 후진 10칸이 10악 대표살이야. 10번째나 4번째는 좋은 게 못 돼요. 그래서 이제 전진, 후진 이런 게 형살도 그래. 형살은 전진 4칸이고 후진 10칸이야. 삼형살이.
그런 것도 있고 삼형살은 너무 과해서 조정해 주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인오술화와 사오미 화가 만나서 화와 화가 붙었다. 그지? 너무 화가 왕하니까 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이 세니까. 그래서 인사형이고 오자형이고 술미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형살은 삼합과 방합에서 너무 과해서 조정해 주는 거다. 이런 게 형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묘진사오, 이제 까꾸로 바로 하면요. 네 칸과 열 칸의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검토해 보시면 되고,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파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깨지니까 뭐 통박을 잘 재야 되겠죠. 그래서 술수라고 돼, 술수. 그죠? 파는 술을 잘 쓰는 거야. 형사는 아예 맞춰서 딱 재고 수술하는 건데, 파는 고전에 술수를 잘 부린다. 눈치껏 잘 한다. 그죠? 파는 형, 상충살에 옆에 끼어서 곁다리는 거. 해살은요, 해살. 해살은 형충파인데, 해살의 논리는, 해살은 합을 하는 걸 충으로 말리는 게 해살이야. 여기는 해는 내가 프린트에서 안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좌축이 합이잖아. 좌축이 합이고, 오미가 이렇게 합인데, 오미가 합인데, 좌축을 합을 하는데, 미래놈이 충미충으로 합을 못하게 하는 거야. 좌측이 하면 돼. 오란 놈이 좌우측 합을 못하게 하는 거야. 자, 이게 굉장히 해살의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기보다요. 근데 해살의 용도를 지금 하는 것은 합형 중파 활용법을 하는 건데, 이런 거야. 내가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좌측 합하려는 누가 방해 놀아요? 아까 양띠나 말띠가 방해를 논다. 그지? 양띠나 말띠가 끼면 결혼 안 되니까 그 사람 빼놓고 얘기해라. 내가 만약에 자가 인성인데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러는데 오날이나 미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해꾼이 생긴다. 그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주를 하다 보면 활용법이 아주 약해. 활용을 많이 하고 활용을 이게 현실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가 인성이라고 쳤을 때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죠? 이런 놈이 끼면은 반드시 합을 말린다. 그죠? 말려가지고 해라는 것은 잘 보고, 어떤 것이 내가 결혼하는데 아니면 계약을 하는데 무슨 성사를 하는데 방해를 놓는가, 이걸 그 글자를 잘 봐야 되는데, 그냥은 무조건 이 글자하고 충하는 거, 이 글자하고 형하는 것만 단순하게 보니까 사주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충하는 글자가 방해 놓을 수도 있지만 파하는 글자 할 수도 있고 해하는 글자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봐야 되는데, 그냥 끊임없이 충이 오면 충으로 무조건 다 풀어버리고 합이 오면 합으로 풀어버린다. 그지? 이것만 가지고 되면 사주가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해꾼이 되든지 파살처럼 옆에 껴서 괜히 간섭하더니 중간에 서 있다가 불똥 튀겨가지고 파가 되든지, 우리가 그 비인살이 있어요. 비인살. 양인, 비인살. 비인살은 말 맞더라. 칼, 양인이 날라가가지고, 양인은 칼인데, 양인은 바로 칼을 맞은 거고, 비인은 칼날이나 총알이 유탄이 날라가서 튀어서 맞은 게 비인살이야. 날빗자 쓰니까. 인이 양인이 칼날이잖아. 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합형 충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합운이 올 때가 있고, 충운이 올 때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형운이 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서 합운이 오면 뿌린테다. 합운이 오면 생산적인 요소와 새로운 것을 만든다. 식구가 는다. 이게 합이 오면요. 우리 합운에 결혼도 하고요. 합운에 자식도 놓고, 알겠죠? 합한다는 것은 새로운 걸 생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탕에다가 설탕이 있는데, 물이 왔어. 설탕물이 되겠죠. 이게 변화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충운이 오면 합운보다는 변동할 인자가 더 크다고 보셔야 돼. 물론 합운에도 변동이 온다. 그래서 합이라는 게 뭐냐면, 합은 유정하다. 알겠죠? 서로 극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극을 안 한다. 유정하다고. 두 번째는
변한다, 변한다, 변한다. 설탕하고 물하고 합쳐서 설탕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변한다. 세 번째는 불이 묶였다, 묶였다. 묶였다. 내가 자가 재성인데 축이 와서 재성이 축에 묶여 있다, 그죠? 어? 묶여 있다. 묶여 있어서 무자 같으면 무자 같으면 무한테 자가 재성인데 축에 묶여 있다. 나 내 형제한테 돈이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은 유정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변한다, 생성한다. 변한다고 생성한다. 생성합니다. 새로운 걸 생성해. 그래서 합운에는 보통 우리가 삼합운에는 딸을 놓고 육합운에는 아들 놓는다고 그래. 삼합, 그런 게 이제 기본 논리인데, 이렇게 합은 이런 개념으로 일단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브린트물을 넘겨보면요. 좀 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는데, 합은 단결해서 힘을 합치면 합력, 그죠? 합해서 힘이 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것을 당겨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내가 무토일간에 여기 자가 있는데 여기 축이 있고 인이 있는데 이 자를 내가 땡겨온 이 축이 좀 땡겨갖고 오는 거야. 한칸 이게 합인이야, 그죠? 땡겨온다, 그지? 그 다음에 청간합은 동하기도 하고 없어지거든. 청간은요 합하면은 자기 이 그 자기 그 사주에서 그 역량을 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잊어버린다 생각하면 돼. 묘술합 관계는 물상으로 화공개통. 묘술은 묘술합 화니까 인해합 되면은 인해합 되면 인중무토 합절만 써 있는데 인해합 되면요 인하고 해가 합되면은 인이 무병갑인데 무병갑 이 병화 못 쓰고 병화 못 쓰고 같이 못 쓰는 거죠 못 쓰고 해는 무갑임인데 임수 못 쓰고 갑만 남는 건데 이런 얘기라 별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청간 지합은 합력이 강하고 지지합은 합력이 밀접하다 되어 있고 진유합은 신자진의 유가 도와줘. 그래서 융업해 놓은 거고요. 융이나 서비스 토생금이니까 상관이다 그지? 포장마차 유는 도화와 술로 되고 바퀴가 도는 것 이렇게 해놨는데 진유합에서 포장마차 하는 사람 몇 번 봤어. 자, 그 다음에 일간이 합하는 운에 심정의 변화가 온다, 그지? 좋았던 사람은 나쁘게 변하고 나빠든 좋게 본다. 무슨, 금년이 기해년인데, 기해년. 일간이 갑인 사람은 조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온다고 보셔야 돼. 알겠죠? 일간이 갑인데 기년이 오면 변화가 온다. 본래 전에 있던 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사주 팔자에 있던 내 기운하고 많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